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네, 저희가 미사를 했기 때문에 시작 기도는 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그 소공동체의 그 속성과 또 소공동체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유지하는가 등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시아 주교의 그 촉진팀 교육에 나왔던 내용들을 나누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제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게 있죠. 이렇게 뭔가 그 본질이나 핵심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하게 되면 이렇게 형식에 좀 집착하게 되고 그 형식이 갖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어떤 그 핵심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면 외적인 틀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복음 나누기 7단계와 소금동체에서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우선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이렇게 세 번 외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고 나누고 그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따라 계획을 설정하고 이제 마지막 7단계에서 모두 함께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파견되는 과정인데요. 우선 1단계에서 한두 사람이 주님을 초대합니다. 거기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초대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 교재에서 제가 사실 그 소공동체 그 복음 나누기 7단계를 이제 태국에서 배우면서 1단계가 이렇게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단계가 되지 않으면 2단계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1단계는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그냥 한두 사람이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말하거나 아니면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아니면 둘이나 셋이 당신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지금 여기에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근데 왜 1단계가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가 하면서 거기서 끊임없이 이제 역할극을 한 게 뭐냐면 이제 두 사람씩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초대하는 걸 연습합니다. 뭐 안드레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줄래요? 그럼 그 사람이 예 라고 해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이 안드레아가 우리 집에 올까요? 막 이런 걸 물어봐요.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저는 이제 뭐 요셉이잖아요. 조셉? 그럼 조셉 하고 불러보래요. 그러면 이제 부르면 내가 왜? 아니면 예?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이걸 연습해요. 그러면서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형식에 맞게 그것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이제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그 주님의 현존의 느낌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기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1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뭔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깨달음을. 그래서 거기서 하는 방식이 이제 미리 촛불을 켜놓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 모여서 한두 사람이 예수님을 초대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앞에 있는 초에 촛불에 딱 초를 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속 마치 부활초처럼 계속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 아니면 자리를 이제 뭐 장식된 자리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리 하나를 비워놓습니다. 모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초대하면 이제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여기 계속 앉아 계시다는 그 느낌. 근데 제가 그 사실 이 소공동체 그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1단계 연습을 제가 거기서 하면서 솔직히 고백하자면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가 처음에 호칭으로 시작한다는 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아니, 미사 때도 계속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님 하고 먼저 부르잖아요. 그렇게 불렀을 때 주님이, 성모님이 당연히 듣고 있다고, 앞에 있다고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불렀는데 이제 우리가 연습한 것처럼 안 쳐다보고 있으면, 없다고 생각하면 말 그대로 벽보고 이야기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에서 그냥 단순하게 기도의 분위기, 곧 주님의 현존 상태에 있어야 한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저는. 그리고 제가 이제까지 미사를 하면서, 아니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면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하면서 마치 제가 여기 뭐 교비나 이렇게 불렀을 때 네, 이렇게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앞에 있다는 그런 느낌 없이 기도해왔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이 많이 필요했지만 이 주님이 현존한다는 이 기도의 느낌을 이렇게 저도 이거 성동체 복음 나누기를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체험해 나가면서 미사 때 하늘에 뭐 주님, 특히 이제 그 성찬의 전례 할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하느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되게 느낌 있게 그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신자들에게도 이 복음 나누기 7단계 1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초대하면 예수님은 항상 와 준비하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있다는 그 느낌을 갖게 하는 게, 그걸 꼭 신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 그리고 아마 그런 느낌을 느끼는 신자들은 당연히 미사 때, 또 사제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다음에 성사나 준성사를 집전할 때, 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촉진팀 양성할 때도 이 1단계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갖느냐. 근데 계속 나중에 또 하면 반복할수록 잃어버려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 있잖아요. 주님, 저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 날씨도 참 좋고, 그런데 우리가 참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좀 저희와 저를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가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이렇게 초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를 초대할 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짧게 초대하는 거. 그리고 그래서 한두 사람만 초대하면 돼요. 보통 다섯, 여섯 명 있을 때 여섯 명이 다 초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벌써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벌써 와 계신데 와 계신 분한테 계속 와달라고 말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명이나 이제 한두 명만 초대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복음을 읽습니다. 근데 1단계에 예수님이 이제 촛불 아니면 빈 의자를 통해서 우리하고 함께 있다고 느끼게 되면, 누군가가 복음을 선포할 때 예수님이 바로 옆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지금 있다라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제 미사 같은 경우에는 성사거든요. 말씀의 전례에서 복음을 봉독할 때 예수님을, 그렇기 때문에 미사 복음은 예수님을 현존시킬 수 있는 부재서부터 가능하죠. 통신도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사제의 인격 안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초도 키고 향도 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바로 이 복음 나눔 7단계에서는 약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사적인 표징이 아니라 바로 말씀으로 모인
백성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준성사적 표징이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초대한 그 안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가 잘 연습이 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우리 여기 계신 예수님 아니면 다 바로 내 옆자리에 좀 와 계신 예수님이 복음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다. 사실 그 뭐 몇천 명 모인 그 군중 가운데 저 멀리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한 성경 말씀을 바로 옆에서 듣는 저희가 더 생생하게 듣고 있을지 몰라요. 어쩌면.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듣는 겁니다. 이 단계에서는요.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그 다음에 말씀이 이거 못하네요. 마음에 닿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여기서도 이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로 아 이게 핵심 포인트다 아니면 이걸 말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복음 나누기 올 때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 하나만 갖고 와서 복음이 선포될 때 이렇게 어떤 단어나 짧은 구절이 이렇게 마음에 툭 와닿는 그런 느낌을 한번 가져봐라 그런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 나누기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아니면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왠지 다가왔습니다. 이런 느낌을 쓰도록 하고 또 어떤 분이 제가 예전에 정란주에서 한번 간단하게 그 복음 나누기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어떤 신자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단어가 제 마음에 이렇게 툭 와닿았는데 왜 와닿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눌 건 없는데 어쨌든 그 단어가 그냥 툭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분은 3단계 통과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해와서 내가 이걸 선택해서 막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거기서 툭 와닿는 느낌을 받았다는 게 증명이 됐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이게 툭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왜 그 많은 신자들이 이제 복음 나누기를 할 때 이제는 할 말 다 해서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미리 집에서 준비하거나 이게 아니라 거기 가서 오늘 나한테 어떤 말씀이 탁 주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좀 외람되지만 약간 뽑기 하러 가는 마음으로 아니면 보물찾기 하러 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리 고민하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실 텐데 오늘 어떤 말씀이 나한테 와닿을까 기대를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렇게 마음에 탁 와닿았을 때 짧은 단어나 구절을 이제 세 번 선포하게 하는데 그것을 굉장히 어색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그 사마리아 여인 비유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주 잠깐 만났는데 이 사람이 동네에 가가지고 나는 주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외치는 그 장면과 또 한 가지는 밭에 묻힌 보물. 내가 이제 밭에서 어떤 보물을 발견하면 여기 보물이 있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외치는 장면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짧은 순간이지만 신자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한테 짧은 단어나 구절이 툭 와닿는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좀 어색하고 좀 낯설지만 내가 여기 있는 작은 사람들한테 나도 그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반석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와닿았어요. 그때 내가 반석 딱
내가 복음에, 제 신자들이 복음의 많은 부분을 막 전하거나 설명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단 한 단어나 한 구절이라도 뭔가 말씀이 내 안에 탁 와닿았을 때 그것을 사람들 앞에 한번 외쳐보는 거, 이렇게 선포해보는 체험 있잖아요. 그 체험을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냥 세 번 외치는 게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또 다른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반석이라는 단어면 속으로 반석하면 속으로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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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러니까 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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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단어를 이렇게 음미하거나 생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석하고 속으로 이 정도 하면 다른 사람도 뭐 반석? 이렇게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이렇게 한 이제 단어가 아니라면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마음 속으로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속으로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딱 듣고 마음속으로 한번 딱 되새길 시간을 주고 그 텀인 겁니다. 잠시 그 침묵을 지키라는 게 이제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아주 짧지만 우리 신자들이 복음이 나에게 딱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딱 전달됐을 때 아주 짧은 단어나 아니면 짧은 구절이라도 많은 회중이나 대중 앞에서가 아니고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라도 한번 선포해보는 거, 한번 외쳐보는 체험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4단계는 모두가 짧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원래 여기 교재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초대하고 복음 말씀을 한번 읽고 다른 사람이 한번 더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 외치고 그 다음 바로 묵상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제주교부는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 외친 다음에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복음 말씀을 한번 다시 읽고 묵상하는 게 이렇게 또 예수님 중심으로 묵상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 제주교부는 그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면 여기 뭐 예수의 신부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 오감, 그러니까 관조 묵상처럼 오감과 현장에 있는 것 같은 체험.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그 길가에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장면이라면 저도 그 길가에서 그 햇볕이나 그 바람이나 그리고 군중들 그리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병 환자 그 간절함 근데 굳이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도 있는데 굳이 가가지고 몸에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면 손을 잡아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 그리고 치유를 받은 사람, 그리고 묵상 중에, 짧은 묵상 중에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 환자에게는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초대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런 예수님의 어떤 그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비유나 이런 가르침을 하는 내용이면 마치 회당이나 아니면 나무 밑에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둘러있는 제자들한테 들려주실 때 나도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고 심지어 이제 족보를 읽어주는 족보가 나오는 그날 복음, 그 주간의 복음이다 그러면은 회당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 태어나시기 전까지 족보를 싹 들려주는 그런 느낌 가운데 머물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에서 나와서 우리가 나눔을 할 때 주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땠어요? 그리고 먼저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고 거기서 끝날 수 있고요.
처음에는 보통은 예수님에 대한 체험만 하라고 하죠. 근데 나중에 그 체험을 통해서 비춰본 나의 삶의 어떤 모습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그 제주교구에서 계속 이제 복음 나누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제 복음이에요. 묵상을 했어요. 이렇게 묵상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사제 평신도 연습 이렇게 와보면 그렇게 묵상을 하고 이제 나눔을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 이번에 갑자기 평협 회장이 됐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부님이 하라고 해서 잠깐 하게 됐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여기 와서 많이 배우려고 하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녀님도 제가 소임받아서 이번에 왔는데 제주도군은 이렇게 성직자 수사 평신도가 같이 뭐 이렇게 하네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주도에서 있는 동안 좀 많은 것 배우면서 잘 지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겨준 얘기 하나도 등장이 안 해요. 그리고 그래서 신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모여서 어떻게 나눔을 하냐. 그리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나눔을 하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체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지난날에 나의 삶에 있었던 내 생활을 막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그 1단계에서 예수님의 현존을 인식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예수님이 바로 곁에서 들려주는 말씀으로 듣고 그 다음에 뭔가 탁 와닿는 느낌에 대해서 내가 한번 짧지만 선포해보고 이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분이나 그래서 그냥 다른 사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분이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누구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과 만난 작은 체험들을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여기 보면 원하는 이들의 체험 나눔이라고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이 모임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강요하거나 막 하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건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만난 예수님, 이 사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 사람 예수님의 저런 모습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미처 정신이 없어서 집중을 못했던 사람도 또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생명 말씀을 정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실천 상황과 개인적으로도 실천 상황을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의 오늘 복음 말씀 만약에 이제 매주일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간다면 이번 주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생명 말씀을 정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지금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이 감사 기도는 공동체 전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초대 기도는 한두 사람이 그 다음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나 짧은 묵상 한 다음에 체험 나눔은 원하는 사람이 하지만 마지막에 파견의 감사기도는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아주 짧은 감사기도 주님 오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런 한마디라도 하게끔 왜냐하면 내가 뭐 직장 때문에 아니면 가족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아니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이상하고 좀 어색해요 근데 그래도 그냥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다 한 사람 한마디씩 하니까 나도 주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말할 때 뭐랄까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그냥 그때 그런 분들이 말하는 감사합니다는요 일단 주님의 현존의식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한번 말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이제 시작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아주 짧은 감사 기도로 기도라도 하게끔 이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보금나눔 7단계는 거기 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시작될 때 아프리카에서 어떤 신부님이 그를 전혀 모르는 동네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키러 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대요. 내가 저기 저 마을에 가서 무슨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를 하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갈 때 가서. 그랬더니 옆에 운전을 해주는 기사가 있었나 봐요. 그 아프리카도 신부님은 기사를 두고 다니시나 보죠. 그래서 그 기사가 그랬대요. 뭘 고민해요. 그냥 가서 성경 읽어주고 묵상하고 나누면 되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복음나눔 7단계는 거기서 시작됐는데 1단계의 초대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현존의식을 잘 갖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대하는 현존의식 때문에 1단계가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또 성경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해서 읽도록 그냥 한번 처음에 읽을 때는 정신없이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말씀이 그냥 읽고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내가 교감하는 그러니까 뭔가 내 마음에 툭 와닿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느끼고 나도 수줍지만 한번 선포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고 또 말씀을 그냥 묵상하고 나누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식별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찾아가는 소공동체잖아요. 주님의 뜻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해보자 라고 실천하고 감사한 다음에 파견되는 그래서 사실 이 복음 나누기가 잘 이루어지면 목자가 양들과 함께 또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그대로 실현하는 작은 교회 공동체의 핵심 영성이 됩니다. 이 복음 나누기가.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촉진팀이 여기 보면 이제 패시리테이팅 팀이 한 소공동체를 방문해서 이 복음 나누기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를 동반하면서 안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 나누기 7단계는 이것은 뭐 우리가 이시돌이나 이런 데서 가끔 구역반장님들 모여서 뭐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연수를 한 다음에 구역반장님들한테 가서 이제 잘 배웠으니까 각 반에 가서 복음 나누기 7단계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알고 있는 그 몇몇 사람이 직접 그 공동체를 방문해서 그들과 함께 계속 동반하면서 알려줘야만 이게 정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복음 나누기를 해보면 그 스테파노 뭐랄까요 PTSD라고 해야 되나요? 스테파노의 공부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나도 모르게 정말로 그 이제 기도하는 분위기 하나님의 현존 의식이 이렇게 다가왔고 정말 약간 거기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내 이제까지 정말 고생했다고 이렇게 내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모습이 막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자매님이 오늘 정말로 묵상 가운데 주님이 막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이제까지 저의 모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자기 좀 막 빨라진 척 함께, 저희 막 자기가 예수님 막 받대는 징계?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뭐라고 하냐면, 그런 분이 그 공동체에 두 명 정도 나타나면 이제 딴 데로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나누기를 통해서 정말로 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과 만나고 그럴 사람들이 생겨난 다음에 이 촉진팀은 이제 다른 공동체에 가서 다시 또 연습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개월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하는 것으로 3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는 건 1년인 거예요. 근데 제가 교구소 공동체 촉진팀 이렇게 한 10개월 정도 양성하면서 이제 복음 나누기를 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뭐가 뭔지 모르다가 나중에
조금씩 조금씩, 저희는 이제 2주에 한 번씩 모였거든요. 근데 조금씩 조금씩 이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2주 후에 다시 모이면, 아, 다시 또 옛날로.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한 10개월 한 다음에 저희가 한 12명이 됐는데 한 3분, 4분은 항상 이제 그 복음 나누기를 했을 때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나누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막 얘기를 해요. 어떻게든지 이거 빨리 본당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뭔가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체험을 한 사람들은 선교적이 되더라고요. 복음적이 되고. 그 대신 그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금동체의 이 복음 나누기가 원래 목적에 따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신자들이, 우리 제주교구 신자들이, 아, 이 형식이 아니라 이곳에 딱 맞들이게 되면, 주일 미사에 가서 성사적으로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또 그 사제를 통해 현존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 성체의 예수님을 아주 갈망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갈망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말씀 안에서.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자해 진짜 저희 본당 경험이 없어서 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 정말 이제 우리 제주교구의 하느님 백성이 자신들의 주님과 늘 함께하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것은 정말 한 가지입니다. 양떼가 목자와 함께 있고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식별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그래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공동체. 그리고 말씀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복음화하는 그런 공동체 를 꿈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적인 어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까지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안에서 나를 바라봐요. 성경을 읽은 다음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 내가 가슴 아팠던 일, 아니면 지난주에 내가 잘한 것, 이런 것들을 주로 봐요. 그리고 나의 삶을 나눠요. 내가 뭐 아들하고 있었던 얘기,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 성경을 읽고 성경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한테 있었던 일을 나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공부해요. 성경은 평생 이렇게 공부해도 모자란 교과서처럼 뭐 도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교과서 성경. 성경에서 지식을 배우고 나눠요. 그리고 내가 알게 된 지식을 나눕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내가 착하지 않고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덜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완전히 공부해서 참된 지혜를 얻으면 내가 변할 거라는 영지주의가 아직도 만연해요. 근데 인격적인 만남은 바로 성경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체험의 장소예요. 성경 안에서 주님을 체험하고 내가 체험한 주님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에서 성경 공부로, 성경 공부에서 인격적 만남으로. 근데 인격적 만남을 하게 되면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성찰. 이게 필요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기 성찰이 아니라 복음에 비춰본 나의 성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친목 공동체의 교회와 친교 공동체의 교회로. 이 복음 나누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 교구 신자들이 수준이 안 맞아서, 교육 수준이나 아니면 삶의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모여서 좀 하는데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건 참 굉장히 가슴 아픈 말이에요. 그 친구 공동체는 뭐냐 하면 서로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거예요. 경제적 수준이나 어쩌면 아파트 평수나 이렇게.
가까이 사는 사람하고도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격과 취미가 맞는 이들이 과만 관계를 맺고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는 관계 맺기 어려워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는 이들과도 거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 밖에 있는 이들에게는 배타적이에요. 근데 친교공동체는 뭐냐면 이렇게 주님과 일치된 공동체. 보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이 없는 것 같지만 바로 이 말씀 아니면 이 그 하느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여기는 다 이 주님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다 형제 자매인 공동체,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도 관계를 맺는 공동체, 이웃과 신앙 관계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요.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한 몸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는 책을 보면은 인간이 초월자 너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에게 유용성의 관계, 대상의 관계. 근데 오직 인간이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 모든 대상이 너로 다가오는 관계성을 맺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 복음나누기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만나는 친교공동체로 나가야 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교회는 우선 신비다. 그리고 볼 수 없는 그리스도를 현존시키는 그리스도의 성사이다. 그리고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이 친교다. 교회는 친교. 그리고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친교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이다 라고 교회를 정의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바로 시노드 교회 그 친교 말하자면 친교 안에 있는 하느님의 신비로운 몸 하느님 백성이 성령의 소통 가운데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이 필요하다. 근데 이 복음 나누기를 이 형식적인 것이나 이것을 온전하게 모든 공동체에 다 똑같이 실현시키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예전에 서귀복좌분당에 갔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발표를 하면서 저희는 감귤철에는 복음 나누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임 신부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반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했으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반원들이 모여서 감귤철에는 복음 나누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반은 지금 5단계입니다. 모든 복음 나누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자기의 구역과 그 반에 맞게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격려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겠지만 그런 각 구역이나 반의 특성에 맞는 스스로가 뭔가를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 소공동체 내에 다수의 복음 나누기 그룹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 한 복음 나누기 그룹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반 모임에 시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 나누기 그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직장이나 생활 여건의 이유가 될 경우에요. 근데 내가 그 구역반, 반 모임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맨날 자기가 막 예수님 느꼈다고 말하는 게 꼴보기 싫어서 나는 따로 모이겠다. 그런 건 안 되고요. 내가 그냥 생활 여건이나 직장 때문에 도저히 우리 반에서 설정한 복음 나누기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사람들끼리 그 반에 있는 사람들 다른 모임도 가능하다. 근데 소공동체를 벗어난 이들의 복음 나누기 그룹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7반과 5반, 3반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나누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 7반이면 7반, 5반은 5반 안에 복수의 복음 나누기 그룹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왜냐하면 단순하게 모여서 그 복음을 뭐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배워 나가는 그런 성경 그룹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소명을 받은 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하라는 실제적인 생활 공동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복음을 나눈 다음에 실제로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가르침을 공동체적으로 실현할 공동체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체 외 모임도 가능할 거예요. 직장 같은 경우에. 나는 거의 직장에서 생활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진 않아요. 근데 직장에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신자들끼리 복음 나누기를 하고 우리 직장, 이 직장을 복음화시켜보자. 그러니까 선교 막 개종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톨릭 신앙인의 참 모습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빛과 소금이 되보자 라고 한다면 그런 모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경우에도 내가 속한 반이나 구역하고는 친구를 이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소금공동체가 공동식별을 할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모여야 됩니다. 나는 직장에서 소금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고 우리 일반에는 목요일 이제 뭐 셋째 주 목요일 저녁에 모이는 반이 있고 아니면 둘째 주 화요일 오전에 모이는 반이 있어요. 근데 그룹이 있어요. 근데 우리 반에서 내년도 우리 선교 계획 우리 반 내년도 선교 계획을 잡아야 한다. 그다음에 아니면 우리 반에서 다음에 오는 부활 때 우리 반이 어떤 역할을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된다. 그때는 다 모이는 겁니다. 직장에 하던 사람도 우리 반에 또 화요일날 오전에 하던 반도 목요일날 저녁에 하는 반도 다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식별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 장소는 최종적으로는 가정을 지향하지만 처음부터 그게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다른 장소에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는 꼭 성당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 반,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복음화시켜야 하는 제주교구 평균에 45가구 86명 정도 있는 사는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30%가 나오고 계시겠죠. 그 사람들이 적어도 우리 이 반적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서울 간 사람 있는지 냉담하는 사람은 어떤지 상황을 살피고 냉담자회도 그 다음에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차원에서는 적어도 반에 속한 어떤 지역에서 말 그대로 가정이 어렵다면 그 반에 있는 어떤 뭐 모르겠어요. 이제 뭐 커피숍이라던가 이런 데서 모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 시작은. 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모여서 이 친교를 나누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점차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고 가정을 개방할 수 있는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근데 처음부터 막 강요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월 2회 모임 보통 하고 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월 4회를 강요하는 거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 나누기 안에서 신자들이 기뻐지는, 예수님을 체험하고 기뻐지는 거예요. 신자들이 배운 거 또 남이 전하라는 거 전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지만 신자들이 체험한 거는 너무나 기쁘게 전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신자들이 내가 체험한 거, 내가 겪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님을 복음 나누기 안에서 체험하게 되면 그 체험을 굉장히 말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공부한 거, 배운 거, 친구님한테 들은 거, 이런 거 잘 못 전해요. 근데 이 복음 나누기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막 체험한 거는 쉽게 전할 수 있거든요. 누구나. 근데 여기에 월 1회 가정 복음 나누기를 하면 어떨까? 뭐 조성 가정도 있고 혼자 사는 분도 있고 근데 혼자 사는 분이라면 바로 옆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 모임. 근데 또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그럼 한 달에 두 번이 되겠죠. 그때는 가정 모임. 뭐 토요일 날 오전 같은 때.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근데 아마 부모님이 복음 나누기를 막 형식적으로 하는 거 몰라도 복음 나누기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가족들하고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월 1회 가정 복음 나누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월 1회 친목 활동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은 친목 뭐 생태계 보존 아니면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은 반모임을 하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가정 복음 나누기를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친목 활동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사회봉사나 생태보존 활동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 네 번에 다 들어갈 필요 없이 나는 복음 나누기보다는 친목 활동이 좋아. 그러면 그냥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친목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천천히 천천히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로 보면 모임에서 친목 활동에 주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생태계 보존 활동에 주로 나오고 근데 친목 활동 전에 간단하게 예수님을 초대하고 아주 짧은 복음 말씀을 읽습니다. 친목과 관련된 거나 반장이 준비한 그리고 그때 우리가 친목을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생태계 보존 활동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떠날 때 모여서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주님 여기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읽습니다. 잠깐 묵상합니다.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생태계 보존 활동을 하고 자선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느낌을 가지면 복음 나누기를 잘한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고 있으면 그것도 아주 훌륭한 체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한 가지는 주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현존 의식입니다. 무엇을 하든, 침묵을 하든, 뭘 하든. 네. 네, 이렇게 복음 나누기 7단계에 대한 안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교구 촉진팀한테도 계속 이걸 하고 또 이제 이 원래 그 복음 나누기의 어떤 그 근본 목적에 따라서 안내할 수 있는 복음 나누기 진행지 두 가지 종류를 배포했습니다. 하나는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간단한 양식이고 하나는 해설자가 이런 멘트를 살짝 넣어줄 수 있는 멘트 두 가지가 배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안내자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서 이끌 수 있는 걸로 하다가 나중엔 그게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본적인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행, 함께 걷는 이것이 신자들을 양성시키고 신자들을 파견해서 우리 제주교구의 송동차 안에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간다면 정말 복음화,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렇게 꿈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마지막에 또 질의 응답 시간이 있어서요. 제가 10분 정도 일찍 끝냈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쉬는 시간이 30분 쉬었다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